하옵시오. 신대법을 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라. 굴어라. 나라의 일입니다. 왕후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라 보옵니다. 대왕 폐하께서 전장에 나가 계시는 동안 이 성의 주인은 왕후 전하시오. 폐하께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는가? 우린 오늘 반드시 이 땅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. 나와 함께 하겠는가? 폐하, 괜찮으십니까? 상처가 깊으셨던 게죠. 폐하께서 아들을 남기지 않으셨으니 폐하의 죽음은 곧 우리 우시 가문의 죽음과 다름없습니다. 우리 전하를 살릴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인가?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지위와 형수를 가진다. 귀족들이 자신의 권력과 가산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취수혼을 하시는 것이옵니다. 내 그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. 이제는 그대 스스로 그대를 지켜야만 할 것이야. 취수혼을 하겠다. 내일 아침 제가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반드시 셋째 왕자와 돌아오셔야 합니다. 해가 질 텐데 어찌 저 위험한 궁 밖으로 전하를 지켜드릴 자가 있어옵니다. 전하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네. 자네가 지켜주게. 이제 우리 가문의 운명은 네 동생에게 달려있다. 동침을 시켜서라도 셋째 왕자를 잡게 하거라. 그대는 나의 편인가? 형님! 이거 좀 이상하지 않소? 새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게? 자객이다! 전하를 보호해라! 왕후는 사로잡아야 한다! 아니, 희노랑이 종족들이 왜 우리 쫓는가요?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으나 전하를 노린 것으로 보아 폐하의 죽음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.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 안팎 모든 곳에 왕당 군사들을 배치하였습니다. 폐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요? 범인을 찾아내거라. 궁 안에 외부와 통하는 관자가 있는 듯하오. 폐하의 죽음이 알려진다면 곧 누군가 움직이겠지. 이들 중에 관자가 있다. 우리 고구려는 왕위를 두고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옵니다. 폐하께서 후사 없이 하늘로 돌아가시면 용상회로 누가 오르게 되는 겁니까? 폐하와 같은 피를 가진 형제들 중 하나가 되겠지. 왕위 계승의 권리는 다자도 주장할 수 있으니 내 왕위에 오르면 왕자를 노리는 저것들을 모두 처벌할 것이다. 감히 어찌 그들이? 이 지소는 둘째 형님의 뜻입니까? 우씨에게 빼앗긴 왕위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. 왕위를 물려받을 후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. 왕이 죽었다는구나. 갑옷을 준비하거라. 서둘러라. 전하께서 위험하시다. 전하께 일이 생겨 취수원을 못하게 되면 어찌 되겠는가? 전하! 괜찮으십니까? 두고 먹어라! 내 여기를 전쟁터로 만들어주마. 난 고구려의 왕후이다. 그자가 전쟁을 원한다니. 내 직접 맞서 싸워줄 것이니라.